자기가 이제 슬슬 나을 때쯤 내가 걸렸지 아마? 제 희쁨이가 왜 내가 안 걸리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때부터 너무 공감이 가는 거야. 야. 야. 오늘은 제가 그동안 계속 고생을 해왔던 코로나에 대해서 기쁨이랑 같이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보다 먼저 감염되셨던 우리 희쁨 씨도 모셔왔어요. 안녕하세요, 희쁨 씨. 안녕하세요. 좀 과거의 시절로 돌아가 보자.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막 와가지고 자기야 나 목감기 걸린 것 같아 그랬었잖아. 때는 3월 말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되게 칼칼한 느낌이 계속 목에 들었어요. 동남이가 사사사사사 이렇게 뭔가 긁는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말하다가도 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얘기하다가 이 정도의 칼칼함이 계속 들었어요. 그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놀러 왔었어요. 제 친한 친구가. 근데 걔가 목감기에 걸렸었다고 하더라고. 걔한테 그냥 목감기가 옮은 줄 알았어. 칼칼한 게 계속 남길래. 근데 좀 지나다가 한 4일 뒤에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콧물이 나고.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그때 목감기라 그랬지? 이러니까 나 지금 다 나았어요. 내가 아, 내가 걸렸나 봐. 그래서 친구가 아, 야, 내가 걸린 거 네가 옮겨가서 내가 나았나? 이러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우리 둘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아, 나 그냥 목감기인가 보네. 친구 만나서. 라고 단정을 지었는데 근데 혹시나 싶어서 이제 다음날 장학 키트를 사고 플레임한테 목감기약을 꼭 사다 달라 그랬어요. 그러고 그날 키트를 했는데 음성이 떴어요. 그러고 그냥 이제 플레임이 사온 감기약을 하나 먹고 잤지. 근데 다음날 되니까 아우씨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병원 가서 주사 한대 맞아야겠다 할 정도로 진짜 그냥 몸이 너무 아픈 거야. 막 근육통처럼 누가 날막 이렇게 꾹꾹꾹 누르는 것 같고.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아 혹시 제가 지금 감기인 것 같은데 감기 주사 한대 맞으러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장학기 때 한번 해보시고 전화 주시겠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뭘 코로나도 아닌데 이틀 전에 했는데 하고 딱 키트를 하고 0.5초 만에 흡수되는 종이가 갑자기 두 줄로 팍 뜨는 거야. 근데 그한 줄은 검은색이고 한 줄은 빨간색이어가지고 검은색 왜 뜨지? 이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검은색도 양성이라는 거예요. 일단 두줄 뜨면 무조건 양성임. 그래서 내가 오마이갓 설마 나 코로나? 이러면서 이제 병원 가가지고 기쁨 환자 들어오세요 해서 네 이러고 자 쑤십니다 하고 딱 쑤시고 수시 또 되게 아픔. 난 괜찮았어. 5분 뒤에 그래? 딱 선생님이 들어오래 해서 들어갔는데 양성이시네요. 예 양성이시네요. 그래서 내가 에? 제가요? 이러고 밑에서 이제 약 받아와서 집에 왔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그날은 괜찮았어요. 뭐 코로나 참을만 하네. 하하 이랬는데 다음날 이러면서 그리고 되게 희쁨이가 이제 힘들었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앓이를 시작했는데 내가 막 엄청 아프고 막 비실비실 되면서도 계속 나한테 안 옮기고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소독용 물티슈 이런 거를 쿠팡에서 다 주문을 한 다음에 그걸 막 일일이 닦는 거야. 아니 되게 엄청 나를 배려해 주는 것 같았잖아. 그래서 감동을 먹을 만도 한데 그 당시에 나는 이미 그냥 좀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나도 무조건 걸릴 거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거의 대부분 다 코로나가 걸리면 좀 끙끙 앓다가 다 완치가 되니까 그냥 나도 속 시원하게 걸리고 좀 며칠 고생한 다음에 다시 완치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난 그게 참 자기 아니라다운 생각이 들었어.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걸내 남편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분리를 했냐면 저는 제 방에 강아지, 고양이 절대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쓰는 모든 손이 닿은 곳은 그 소독용 물티슈로 진짜 박박 닦았어요. 전자레인지, 냉장고, 정수기, 화장실 문고리 잡은 모든 걸 제가 이렇게 닦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플레임이 진짜 짜증났던 게 뭐냐면 내 방에 계속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벌컥벌컥 문을 열고 자기 괜찮아? 자기야 물 마셔. 이렇게 하는 게난 너무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안 따라주지? 근데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어차피 나도 걸릴 텐데 뭐 이렇게 되게 안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짜증을 엄청 냈어요. 아 들어오지 말라고 이러고. 근데 이제 이게 사랑으로 아 들어오지 마 자기가 걱정되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좀 아프고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짜증이 그냥 확 나는 거야. 아 들어오지 말라고 아니야, 그 정도까지 얘기는 안 했어 아 자기가. 그래? 맘마매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슬슬 나을 때쯤 내가 걸렸지 아마? 그냥 이제 자기도 칼칼하다 정도였어. 그러니까 그게 희쁨이의 노력이
무심하게도 제가 또 걸렸어요. 희쁨이가 한 4일 정도 알았을 때 그때 제가 딱 자고 일어나니까 아 걸렸다. 느낌 확 와. 느낌이 진짜 딱 와요. 그 맞아, 맞아. 목이 살짝 붓고 따끔따끔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야 나 걸린 것 같아.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잘한다 잘해 이러고 막. 희쁨이가 또 그 검사 키트 가지고 와가지고 맞아 사왔어요 제가. 제가 코 눈물 날 때까지 이렇게 쉬고 이렇게 딱 했는데 음성 나왔어요. 근데 음성을 난 전혀 안 믿었어. 맞아. 희쁨이는 되게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거든. 맞아요 맞아요 반짝반짝. 아 코로나 아닐 수도 있어 아직 음성이야 몰라 했는데 나는 그냥 100%인데 그 다음에 희쁨이가 병원 꼭 가보라고 해가지고 전화해서 예약한 다음에 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원장 선생님이 쑤셔주시는데 내가 쑤셨던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거의 그냥 뇌가 닿을 때까지 막 이렇게 쑤실쑤실하는 이러고 있었거든. 그래서 숭 뺀다면 잘 참으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한 다음에 한 5분 대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결국엔 들어갔는데 뭐 양성 떴다고 했지. 근데 이게 진짜 딱 3일차 되니까 제 희쁨이가 왜 내가 안 걸리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때부터 너무 공감이 가는 거야. 내가 그죠? 너무 미안하고 막. 그리고 난 솔직히 희쁨이가 계속 아파 아파 계속 이랬을 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전심으로 걱정을 안 했어. 좀 아프다 말겠지 감기처럼. 그래서 별로 걱정을 안 했었는데 내가 딱 걸리니까 아 진짜 엄청 고생했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진짜 미안한 감정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맞아 이 멍청이야. 솔직히 내가 아픈 거보다 희쁨이가 이 고통을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나 되게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후유증 중에 여러 증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브레인 포그라는 게 있어요. 뇌에서 떠오른 단어나 이렇게 문장 같은 거를 입으로 표현하는 게 힘든 증상이거든요.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브레인 포그 현상이 저한테 되게 치명적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래요.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좀 못 잔 느낌? 머리가 좀 막힌 느낌이에요 확실하게. 그게 진짜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상상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궁금하면 걸려봐.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그래도 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일단은 삼동이랑 봉남이가 엄청 친해졌어. 둘이 사이가 가까워져가지고 어제 부둥켜안고 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다. 와 기절하는 줄. 나중에 영상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겠습니다. 인스타에서 봤어요. 제가 인스타 계정이 세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제 일상을 올리는 계정 하나랑 이제 또 하나는 제 그림을 올리는 계정이랑 또 하나는 저희 삼동이, 봉남이, 뿌꾸 이렇게 올리는 계정 세 개거든요. 세 개 다 팔로우 해주시면 저희의 일상을 밀착 취재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맞아요. 으야. 어쨌든 이렇게 저희는 무사히 잘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완치까지는 아니어서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한데 어쨌든 힘든 시기는 다 지나간 것 같고 되게 좋은 일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다들 많이 많이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 맞아요. 덕분에 잘 회복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코로나 지금 걸리시는 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다들 잘 이겨냅시다.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 다들 바이바이. 아니 우리가 4월 6일이 결혼기념일이어가지고 잔뜩 벼르고 있었거든. 그때 바짝 땡기자 이러면서 아주 내가 거덜리 좀 와 이러면서 Q&A도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잔뜩 받아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질문이 1681개 있네요. 되게 진짜 많은 기대와 사랑을 주셨는데 하필 그때 몸이 아픈 바람에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이 다 낫는 대로 Q&A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희쁨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맞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럼 진짜로 안녕.